관광 업무의 컨트롤타워인 전남관광재단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훈 인사와 업무 중복 등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식 목포시장이 1,000만 관광객 기틀 마련 등을 올해 목포시의 주요 성과로 보았습니다. 다만 대양산단 분양에 대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전남의 누적 출생아 수가 1년 전에 비해 11%가 감소했습니다. 반면 지난달 순이동 인구수는 올 들어 처음으로 전입이 전출보다 많았습니다. 이어서 목포입니다. 전라남도가 추진한 전남관광재단 설립이 지난 2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라는 긍정적 효과와 보훈 인사와 업무 중복이라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이 다도해를 가로지르는 천사대교. 개통 7개월 만에 200만 대가 넘는 차량이 오가면서 전남을 대표하는 관광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잇따른 관광 인프라 등장으로 신안의 섬처럼 숨어있는 남도의 관광 자원이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관광재단 설립을 민선 7기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기존의 문화관광재단에서 관광을 따로 분리시켜 관광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고 재투자를 활발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도의 산지에 있는 각종의 저희들 관광 자원을 어떻게 구성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홍보 마케팅에 주안점을 두고.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관광산업 경쟁력이 열악한 전남에 관광산업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전남관광재단 설립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조건부 승인입니다. 재단 운영 과정에서 한국관광공사와의 업무가 중복될 수 있고 광주시와 통합된 관광재단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남관광재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의 참여가 늘면서 관광업계 이익단체로 변질될 가능성과 보훈 인사의 자리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맞춤형 어떤 관광재단의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관이라든가 또는 뭐 이사회 구성이라든가 협의체 구성해서 그 부분이 더 촘촘하게 챙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남도는 다음 달부터 정관을 마련하고 법인 등기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내년 2월 도의회에서 재단 출연 동의안도 통과하면 자본금과 출연금 등으로 앞으로 5년간 100억 원의 지원금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전남 교육과 전남도에 이어 목포시의 1년 행정을 마무리하는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목포시는 올 한 해 근대 역사 거리 등 관광 분야의 성공을 바탕으로 1,000만 관광객 도시의 기틀을 만들었지만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대양산단 분양은 속도가 붙지 않고 있습니다. 최정민 기자가 김종식 목포시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장이라고 하는 또 그러면서 유달산, 다도해, 우리 항포구, 시내 경관 이런 것들 전부 다 조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뷰가 너무 좋은 거죠. 이를테면. 그러니까 케이블카 자체 경쟁력이 그만큼 높아서 우리 케이블카가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고 뭐 거기다가 이제 아까 앞에 말씀드린 음식 맛이라든지 근대 역사 문화 자산 또 우리 가을 페스티벌 문화예술 이런 것들이 함께 이제 녹아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더더욱 관광객들이 이제 많이 찾는 정말로 우리나라 가장 여행하기 좋은 곳으로 평가를 받았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목포에서 이런 수산물을 이제 수집, 저장, 가공, 수출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겠다. 그래서 목포에 이것을 주력 산업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전략인데 목포가 경쟁력 있는 자산을 자원을 잘 활용을 해갖고 목포의 산업으로 끌고 가야 된다. 그게 제일 가능한 경쟁력이 있는 분야가 수산식품 쪽이다. 그래서 이제 심혈을 기운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자리 만들고 기업 유치하고 우리 목포의 근대 역사 문화 자산이라는 것은 우리 목포의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를 일명 우리나라 최고의 근대 역사 문화 도시라고 이제 이름이 날 정도고 말 그대로 이제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하는데 가로 경관 조성 사업, 또 간판 정비 사업, 또 우리 전선주 지중화 사업 이런 것들이 별도 사업으로 또 공모 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하고 병행해서 가면서 이제 좀 속도를 좀 내면서 우리 근대 역사 문화 공간 원도심 일대를 대한민국의 가장 멋있는 목포다운 목포만의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보고 꺼진 불에 다시 이제
불을 지피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최초로 처음으로 이제 타당 조사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아주 있는 걸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아주 다행스럽고 이제 앞으로 중앙정부 교육부라든지 이제 보건복지부를 또 설득을 해야 될 중요한 과제들이 많이 난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 목포대학하고 우리 인근 지역하고 우리 시민들 전부 다 뜻을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대오를 재정비해가지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한번 도전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고 뭐 그런 일에 우리 목포시가 앞장서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목포의 재정 부담을 많이 안고 있는 대양산단 분양 문제인데 금년에 제가 한 70%까지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66% 정도에서 이제 머물렀는데 좀 아쉽게 생각하지만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수산식품 수출 단지가 대양산단에 들어오고 에너지 융합 단지가 이제 단지 선정이 됐기 때문에 더 기업 유치하기에 좋은 여건을 갖춰졌다라고 보고 앞으로도 이제 지속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대양산단이 분양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트워크 소식 오늘은 대전에서 전해드립니다. 해안사구는 마치 사막 같은 모래 언덕을 형성하면서 희귀생물 서식지와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는 신안군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충남 태안에서도 해안사구 복원을 위해 애를 쓰는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현경 기자입니다. 전남 신안에 이어 해안사구가 전국 두 번째로 많은 태안군. 대나무를 지그재그로 엮어 모래포직비를 설치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해안가에 강한 바람이 불면 모래가 무언가에 빨려들어가듯 구름처럼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모래포집기는 이렇게 바람에 날린 모래가 육지 쪽으로 이동하다 장애물에 부딪혀 쌓이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3, 4년 전 자원봉사자가 모래포집기를 설치한 기지포에는 효과가 화근합니다. 3, 4년 만에 1m 넘는 모래포집기가 이렇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변했는데요. 그만큼 많은 양의 모래가 쌓여 언덕을 이뤘습니다. 해안사구는 표범 장지뱀 같은 사구 생물의 서식지이면서 지하수를 저장해 정수하고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해안가 개발 등으로 충남의 사구 45곳 중 10곳은 파괴된 상태입니다. 그나마 보존 상태가 좋아 갯벌에서 모래가 공급될 수 있는 태안 기지포와 삼봉, 몽산포에 이번 겨울 2km에 걸쳐 모래 포집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특히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겨울철이 작업 적기지만 일손 부족으로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바람이 강하고 이제 건조한 시기 때 모래 가장 많이 날리는 시기가 겨울철인데 그 시기 때 이제 모래가 날려서 모래 포집기에 이제 모래가 퇴적이 됩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 10년간 꾸준히 관리된 사구는 상태가 개선돼 보존 노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경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대창식품 정현택 대표이사가 2,50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강진군 병영면 지로마을 주민들이 46만 원, 병영 여자 경로당에서 10만 원, 영암군 학산면 매월마을 주민들이 16만 8천 원, 신안군 안좌면 자라 1, 2 문창진 씨와 원남수산 정석순 씨가 각각 10만 원, 박지리 마명리 주민들이 각각 10만 원, 마명리 양영복 씨 5만 원, 무안군 일로읍 양두마을 주민 11만 5천 원, 해남군 북평명 신기마을 주민들이 100만 원, 진도군 임회면 11시리 주민들이 106만 원, 석교리 주민 51만 원, 굴포리 주민 36만 6천 원, 신동리 주민들이 35만 원, 남동리 주민들이 30만 원, 중만리 주민들이 30만 원, 고방리, 중림리, 백동리 주민들이 각각 25만 원, 동구리 주민 20만 원, 중미, 용산, 송월리 주민들과 동원리, 탐린리 주민들이 각각 20만 원, 내연리, 구분실리 주민들이 각각 15만 원, 강계리 주민들이 15만 원, 남선리 주민 13만 원, 귀성리 주민들이 10만 960원, 봉상리, 송정리 주민들이 각각 10만 원, 상만리, 상현리, 남동 전원 한옥마을 주민들과 국립자연휴양림에서 각각 10만 원, 장흥군 장평면 양촌마을 주민들이 31만 원, 제산마을 주민들이 21만 원, 선정 2구 주민들이 20만 원, 운수마을 주민 7만 원, 영암군 도표면 영호 1위 주민 21만 원, 덕화 3리 주민 11만 원, 신북면 2천 3리 주민 17만 6천 원, 행정 1위 주민 8만 6천 원, 군서면 호동마을 주민 17만 5천 원, 신안군 신이면 상서 3구 주민 37만 원, 상서 1구 주민 36만 원,
상서 4구 주민 25만 원, 강진군 신전면 사초 분여회 20만 원, 부춘마을 주민 15만 원, 무안군 청계면 사마 삼리 주민들과 새꿈 담는 우리 어린이집에서 각각 10만 원을 맡기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전남의 출생아 수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전남의 출생아 수는 모두 7,6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가 줄었습니다. 사망자 수 역시 3%가 감소한 13,8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남의 순이동 인구 수는 올 들어 처음으로 전입이 전출보다 많은 1,100명을 기록했습니다. SNS를 이용해 조건 만남을 제안한 남성을 폭행 감금하고 현금을 빼앗은 20대 일당 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오늘 새벽 1시 반쯤 목포시의 한 모텔에서 조건 만남으로 만난 남성 A씨를 폭행하고 차량에 태워 돌아다니면서 현금 19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21살 B씨 등 여성 2명과 남성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B씨 등을 상대로 범행 동기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포였습니다.